배준호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Last week, team last one. Week, team one. One. The smelliest shoes contest. The smelliest shoes contest. Contest. Hey, 뭐라고요? Last week, team one. The smelliest the smelliest shoes contest. 오케이. 그래서 The Smelliest Shoes Cont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지난주에 톰이 자, 영어는 순서를 꼭 지켜야 된다 했어.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묻는 말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뭐가 올 차례야? 누가 나를 누가 니로 바꾼 걸 넣어야 된다 했어요. 네. 그럼 여기에는 뭐라고 쓰겠어, 우리말로? 지난주에 톰이 우승해. 지난주에란 말은 여기 안 한다니까요. 누가 나를 누가 니 아. 만든 거 할 차례라니까요. 무엇을 톰이 우승했니? 팀이 우승.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된다고요, 영어는. 우리말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What? What did team win last wee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Last week team won the smelliest shoes conte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 다음 문장. I try my best. I try 야? I try. I tried.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I smell super bad. 그러고 he said 그니까 자 그러면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이 덩어리의 뜻은 뭐예요? 이 신발들을 엄청 지독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니까 왜?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왜? 너는 너의 최선을 다했니? 라고 묻겠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you try your best?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Anthony?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he said.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wore them. Them. He wore them everywhere.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Okay, 그래서 inside the ho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이렇게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뜻이 뭔데? 집.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무엇을 어디로 바꿔주는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전치 앞제비씨. 앞제비씨. 얘도 똑같습니다. 전치사 앞제비씨.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묻고 답하기 이런 거 해볼게요. 아 참 여기에 그나저나 댐은 뭐 대신 왔어요? 신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is shoes. 그의 신발들을 신고 다녔다. He wore his shoes everywhere without sock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양말 없이란 대답, without socks란 대답 듣고 싶어. without sock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왜, 무엇 이러면 무엇이겠지. 무엇, 양말. 근데 앞대비씨 붙였으니까 앞대비씨 붙이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다 그랬어. 네. 언제, 어디, 아니 언제, 어디,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겠네.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how. 우리말 질문? 아, 어떻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넣었으면 그 다음에 뭐를 뭐로 바꾸고 널 차례라고? 누가 나를 누가 니로 바꾸면 되겠네. 네. 그럼 뭐? 여기 누가 다 어딨어? 위에 문장에 누가 다? 누가 신었다가 누가 다네? 네. 여기다 뭐라고 쓸래? 히 우리말로 뭐라고 쓸래? 그는 신었니?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를 신었다를 묻는 말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떻게 그는 신고 다녔니? 그것들 남아있는 거 쭉 쓰면 되겠네. 그는 그것들을 모든 곳에서 어떻게 신고 다녔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How did you 이게 유야? 아, 히. 갑자기 너한테 물어봐? 히. He, them, everywhere. Them, everywhere. 어, 희한하네. 여기다가 them이 온다고? Where? Them, everywhere. 똑바로 안 할래?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ar them? 뭐라고요? Wear them everywhere? 헤이,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라고 물어봤더니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He stepped in dog do. 여기가. 오케이. 그럼 dog d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그는 밟았니? 영어 표현? What? What did he step in?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tep in? 했더니 He stepped in dog do.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요. 오케이. 전부 다 팀이 지난주에 지난주보다 더 이전이겠네. 지난주보다 더 이전에 했던 과거에 한 행동들이니까 계속해서 과거에 했던 일을 표현하고 있네. 그죠? 네. 계속해서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역.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말은 묻고 답하는데 필요 없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요?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Okay. 그래서 to win the conte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아니에요. 무엇이 네가 있냐? 그럼 일단 얘는 좀 있다고. 왜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는 행복했다를 이제 바꿔서 뭐? 그는 행복했니?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아니고 당연히 뭐겠어? 왜 그는 행복했니? 왜 행복했어? 우승해서. 네. 오케이. 그래서 영어 표현? Why was he happy?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했더니?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was. 그렇죠. 여기서 is의 과거죠. He is 할 걸 과거니까 was 했습니다. 오케이. 좋고요. 아주. 그 다음 표현. But he left his friend. Friends 계속 틀리고 friend, 있죠. Friend because of because도 틀리고 있고요. His smelly shoes. Okay. 뭐라고요? Because he. 예, 이게 because야?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Okay. 그래서 묻고 답할 때 but은 필요가 없으니까 좀 없애고요. 오케이. 그래서 because of his smelly sho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 그는 이런 무엇이 아니 한글이 잘 안 되나 봐요. 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 것 같아. 왜? 왜 잃어버렸어? 냄새 나는 신발 때문에. 무엇은 뭐 무엇이야? 아 이렇게 하면 무엇이겠네. 이렇게 하면 요것만 하면 무엇이네. 무엇 후에 무엇 때문에가 되겠네. 무엇 때문에. 근데 나는 이렇게 물어봤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did he rest? Rest? 스펠링 불러봐. 네? 스펠링 불러봐. L-I-C-T. 아니, L, I가 아니야. L, A, S, T.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 죄송합니다. Lose. Lose. 그래, 얘를 자꾸 last라고 하던데, lost. Lost. Lose. Lose. Lost. Lost. 원래 모습. did 들어갔을 때 무슨 단어 할 때 했다. 네. lose lost.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 했더니 he lost his friend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잠깐 다음을 보고 가야지. 다음이 단어입니까? 네. 예, 단어 미리 익히 말씀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